하체 루틴을 어느 것을 좀 더 타겟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전체. 전체가요? 형님 요즘 하체에서 좀 고민이신 부분이 있으신가요? 계속 커지는 거. 계속 커져야 되는 거? 아니, 너무 많이 커졌어. 아, 너무 많이 커진 거.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? 빈도를 좀 줄이지. 빈도를 좀 줄이시네. 오늘은 네. 찐 운동이기 때문에 네. 파트너 계속. 아, 여기 인사를 해주시죠. 저는 머슬프림에서 일하고 있는 조창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제 하체를 했는데 네. 강제로 내가 한번 더 빼고 나오신 건가요? 왜냐면 하체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닌다는 거는 아. 이게 어떻게 걸어요? 걸을 거 다음날 뭔가 이렇게 걸어야 돼. 그쵸, 맞아. 재미보다 사람들이 형님 운동하시는 걸 보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다섯. 그거 많이 울어. 얘랑 저 누워서 하는 거랑 라잉이랑 아 차이가 뭐냐고 많이 물어보나요? 시티드 같은 경우는 앉아서 네. 이제 굴곡시킨 다음에 컬을 하잖아. 아 근데 이제 대퇴 이드 중에 단두가 네. 엉덩이를 안 지나고 네. 대퇴골에 붙어 있거든. 아 그래서 따로 해줘야 네. 라잉에서 못 주는 이제 후면부의 대퇴 이도 후면부에 재미 줄 수 있습니다. 굴곡시켜서 땡기는 거랑 그냥 누워서 라잉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, 다섯. 둘, 셋, 넷, 익스텐션 하면 네. 무게를 날리는 구간이 많아. 그러니까 보통 아까 처음에 이제 원래 그랬잖아. 네. 그러니까 보통 오른발 잡으면 오른쪽에 힘을 더 많이 주고
그래서 이제 한 발씩 해주고 그 다음에 무게가 날리지 않는 지속적으로 뭐 15, 20개를 저항을 받을 수 있게 푸시를 내릴 때 5 6 7 8 9 10 1 2 했던 거를 네. 한두 번 정도 줄이고 다른 부위를 더 늘리고 주에 세 번을 하셨어요? 하체를? 네. 원래 다리 운동 무조건 세 번 했던 거 시즌은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빨리 더 잘 되기도 하고 하체를 하셨을 때 가장 운동했을 때 운동한 기분도 들고 하나 남들 좀 하기 싫어하는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좀 색깔이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내가 처음엔 그 생각이었거든. 다리가 다 안 좋으니까 다리를 많이 하자. 부분이 좀 더 세분화적으로 못하지. 그러니까 보통 뭐 안쪽
뭐 정면, 뭐 측면, 뭐 후면 둥근, 뭐 종아리 이렇게 좀 세분화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세트스를 좀 줄이고 좀 다 조금씩 건드려주는. 스텝박스를 이용하시는군요. 더 그러니까 지면에서 하면 네. 덤벨이 땅에 가니까 더 내려올라. 아. 할 수 있는 운동이 좀 많아져요. 좀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좀 훈련을 잘할 수 있는. 예. 하체는 단비가 있어. 맨 처음에 네. 하품으로. 아. 신호가 온다. 그 다음에 입술이 파래져. 그리고 속이 살짝 메슬거려. 그 다음에 이제 쓴물이 올라오고 네. 오바이트 한다. 그러면 다 한 거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아홉. 하시는 바가 올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아니 매번 시합 뛰고 다 지방을 다 걷어내고 확인을 해보는 거. 근데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좀 전면부에 대한 다리는 괜찮은데 네. 이 측후면이랑 후면 쪽이 전면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세요?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 생각 들고. 전면이 안쪽 외전근 쪽이 뭔가 더 안 채워진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이 예전에는 오래 안 하면 운동 안 한 것 같아서 질질 끌고 있는데 아... 요즘에는 내가 짧게 끝냈다 그럼 운동이 잘 됐나.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Thank you.
감사합니다.